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있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답을 알려주세요. 아,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 나 저 준혁 못 받아줄 자신이 없네. 오늘은 성호 형과 데이트 한강 피크닉을 왔습니다. 와우, 한강 리버 한 리버. 무슨 일이야? 어떻게 여기 있어? 파파라치다. Get out, 파파라치! 아, 이런 어떻게 이런 상황이다 이제? Get out! 파파라치 춤 춰주세요. 파파라치, 파파라치. 매일 널 따라다니지. 오늘은 약간 뭐냐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무 이렇게 이런 멘트도 이제 하지 마. 식상해. 하지 마. 그럼 바로 앉아. 그냥 자연스러움. 오늘 한강 온다고 선크림 완전 치덕치덕. 하지만 팔을 생각을 못했죠. 간만에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쓰니까 조금 창피하네요. 아, 날씨 진짜 좋다. 한강은 항상 새벽에 먹거든요. 자전거 타고. 근데 이게 대낮이 오니까 풍경이 더 예쁘네. 뭔가 낮에 보는 풍경이랑 저녁에 보는 풍경이 되게 신비로워요. 제가 사실 지금 식단 중인데 제가 무려 4kg나 뺐거든요. 오늘을 먹으려고 무려 아침부터 굶고 왔습니다. 저는 한강에 오면 항상 먹는 게 있어요. 무파마. 한강에서 먹는 무파마. 잠자리가 날아다녀. 저도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은 저 라면 기계를 꼭 사고 싶어요. 자, 본격적으로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한강 오면 무파마만 먹어요. 여러분, 무파마 이 노란색은 후첨입니다. 참고하셔야 해요. 아, 여러분들께 투표를 받겠습니다. 면 넣을 때 물이랑 면을 같이 넣는지 아니면 물을 먼저 끓이고 면을 넣는지. 저는 물을 먼저 끓이고 면을 넣습니다. 저희가 멤버가 지금 놀러 온 게 3명인데 왜 4개를 끓이냐면요, 준영이가 두 그릇을 먹겠대요. 어우, 안녕. 마아오 마아오. 누워보면 제가 다 먹는 줄 알겠죠? 얘가 참깨 5점 먹어. 버커도 왜 인식이 안 되죠? 어, 됐다. 조리 시작. 아, 세상 참 좋아졌어요, 그쵸? 막간을 이용해서 셀카 타임. 자, 선풍기 끝. 그리고 준영이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땀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영이가 많이 흘리니까 물티슈. 그리고 준영이가 심심하니까 뭐 밥 버튼. 그냥 그러면 이제 강아지들이 달려오는 곳이에요. 아! 할리갈리 하나 보네. 아닌데요? 한랑방군데요? 아, 맞다. 핫바. 핫바랑 소세지. 마아오. 야옹아. 마아.
마오. 아 무서워. Let's get it.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못 먹는 거죠. 넘어지면 어떡하지? 저는 항상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배달이요. 배달하슈. 배송비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 무료예요 무료. 이거 네, 하나만 들어오세요. 네, 이제 돌아가세요. 네. 자 먹기 전에 앞서 다들 음료를 따라주세요. 네. 짠 한번. 어 이건 제 거예요. 아 네. 같이 나눠 먹죠. 네, 콜라 드겠습니다. 콜라 드실 분. 좋아요. 저는 피치 우롱 티. 아유, 한강 오면 그때 또 맥주인데. 그니까. 그러니까. 맥주 안 사왔어, 얘. 아쉽다. 어, 전, 제가 술을 안 마셔서 그런가? 자. 위하여. 위하여. 자, 각자 라면 소개해주세요. 자, 저는 한강 오면 항상 먹는 게 정해져 있어요. 바로 무파마. 무파마. 무파마, 정석이죠. 제가 준비한 요리는 고소한 깨에다가 이제 유정란을 넣은 라면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준혜가 먹어봐. 저는 라면 두 개예요. 알겠습니다. 자 마음대로 먹었어요. 먹어, 나 이거 섞어 먹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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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게 오징어 짬뽕? 이게 아마도? 신라면? 네. 와. 한강라면이 참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오징어 이것도 맛있다. 저한테는 이 미역이 킥이거든요. 니 킥이요? 아 이래서 방송을 봐야 돼요. 나중에 흑백연에서 꼭 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안하. 이분하게 입지 않았어요. 이분하게 입지 않았어요? 네. 그럼 탈락인데? 보류하겠습니다. 보류예요? 아, 그래요. 소세지. 이 뽀득뽀득한 식감 정말 오랜만이에요. 맛있다. 숯불구이 맛이랑 이거는 왜 이 음식을 준비하셨죠? 몰라요. 어떻게 먹어야 제일 좋을까요? 어느 부위를 먹어요? 여기 부위를 먹어도 되나요? 네. 예. 어. 아무도 안 받아주네요. 어릴 때 수영장 아빠랑 가면 맨날 수영 끝나고 이거 먹었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니 아까 라면 사러 갔는데 교복 입으신 학생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학생 때 한강 좀 자주 올 걸 그런 후회가 들었어요. 교수님들 사이에서 눈에 들어온 그런 학생이어서 어머! 안녕! 와, 어머! 어거저기요! 어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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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우와 제 털 안녕! 우와 얘 털 진짜 많다. 귀여워. 우와 안녕! 안녕.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안녕.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 너무 귀엽다. 준영이는 학창 시절 재밌던 썰 없어? 진짜. 학교를 잘 안 가가지고. 연습생 할 때 학교 다닐 때였나? 맞아요. 다녔죠. 근데 학교를 안 갈 수가 있어? 아니요. 갔긴 간, 솔직히 잘 갔어요. 거의 모범생 수준으로 잘 갔는데. 제가 자랑은 아니죠. 지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각을 한번 하면은 거기 교문 앞에서 50번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어요. 그게 계속 늦으니까 이제 1000개까지 불어난 거죠. 아 한번 늦을 때마다 50개씩 추가야? 네. 1000개 돼서 이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갔어? 네. 그래서 안 갔어. 아 1050개를 할 자신이 없어서? 1050개부터 고비였어요. 300개도 고비였는데 아 이게 1000개로 되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계속 1000개 넘게 신기 선생님도 대단하고 그걸 한 너도 대단하다. 근데 1000개까지 인내심이 못 버티셨는지 그 전에 들어보내셨어요. 아 그냥 네가 약간 오기로 한 거야? 네 오기로 했죠.
제가 또 할리갈리 신이거든요. 아 이거 진짜 유정이 형 유정이 형 끼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다 뺏겨요. 그럼 태엽이 페널티 하자. 핸디캡. 페널티 핸디캡. 우린 두 손으로 하고 형은 한 손. 안 되지. 오케이. 우선 한 판은 제대로 해보자. 아. 그래서 다들 얼마 했어? 얼마 했어? 나 1200만 원 정도? 오. 난 1200원인데? 나 그냥 12,000원인데? 아, 할리갈리 약간 간단한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과일이 합이 5가 되면은 이걸 딱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카드를 깔 때는 무조건 바깥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바깥으로 까야 되고, 오케이. 왼손. 바꿀 거야. 어디서? 왼손으로 까고 귀를 잡고 있는 손으로 그대로 쳐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귀걸이 찬 사람들은 손조심. 손조심하세요. 나는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잡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해야 얼굴이 나오겠구나. 오케이. 아. 어, 너무 너도 이렇게. 반대로 해야지. 아, 너부터. 아니, 나 이렇게 해야지. 너부터. 아, 이렇게 할게. 아. 뭐 이거 팔 빼고 하기. 아, 네. 와. 아, 나 귀청 떨어질 것 같아. 좀 조용히 줘. 아, 이거 너무 너무 잘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어차피. 아! 아, 뭐야? 아, 아직 안 났잖아. 아니, 이러면 하나씩 줘야 돼요. 아,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아, 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니, 이러기 없이. 아, 이게 아, 바로 까야지. 아니, 이게 그거지. 기술이지. 와, 나 진짜 욕 나올 뻔했어. 이게 기술입니다. 얘 기분이 좀 별로네, 지니까. 어, 소리 안 났어. 났어. 아유. 야, 반지 빼. 반지 빼줘야겠다. 자, 저부터 갈게요. 오케이. 으악! 아, 이렇게였지? 난 줄 알았지? 아, 곧 파산되겠네, 아. 하나씩 아, 뭐 이제 뜯을 게 있다고 이제. 아, 저. 하나씩 줘. 아, 이거 그래. 아니지. 다시. 이거 하지 말자 했잖아. 아니, 끝까지. 사람들아. 아. 이제 아니, 이게 그럼.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야? 어. 난 재미없어. 본인만 재밌지, 아니, 난 재미없어. 내 손 보고 반응했지. 야, 나는. 이렇게 오케이, 그럼. 무조건 할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일단 지르고 보자. 지르고 봐야지. 아, 근데 이게 있어야 재밌는데? 아, 별로 재미없어요. 그만. 나 너무 재밌어. 뭐랬다. 이제 알아서 해. 아! 에라이 공 정리. 아니. 아 왜? 아 두 장 남았잖아. 뭐 둘이 짜고 해 무슨? 아니 두 장 남았어 해. 아 남았어. 둘이만 재밌고 내가 뭐 재밌어? 뭐가 재밌냐고. 아니 지금 기회가 다 있어. 파산인데 지금. 아니 기회가 있어. 모르지. 기회가 있어. 그럼 좀 보고 할래요. 좀 보고 할래. 두 장밖에 안 남네. 오케이. 오케이 보고해. 오케이 보고해. 나부터 한다. 아, 나 기분 진짜 안 너 좋다. 너 어차피 그거잖아. 나 너 봤어. 아, 진짜 안 좋다. 아, 안 좋다, 진짜로. 기분이 진짜 별로야. 아, 나 이제 줄 것도 없어. 나 무조건 질러야 돼. 왜 얼마나 재밌어. 자, 이제 성호 형과 저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냥 꼴등만 정하게 할래? 그리고 다시 할까? 1등으로 해야지. 그래. 그 대출 좀. 몇 장? 몇 장? 두 장씩만 주세요. 두 장씩? 네. 아, 두 장씩은 다섯 장?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많이 오케이. 주시네. 어차피 금방 죽으니까. 이거 감복이 없이 바로. 너무 재밌는데. 본인이 하셨잖아요 방금. 아 나도 이제 한 거지. 이제. 본인이 하셨어. 파산당했잖아. 감복 이제 안 할게. 네, 알겠습니다. 감복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부터 할게 그럼. 감복이 있음. 아이씨. 주세요. 자 이렇게 번창한 겁니다. 하지 말기로 했잖아요. 아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야, 그래요? 아이, 몰라, 그냥. 그냥 가져가버려, 그냥. 가져가버려. 자, 가져가버려. 가져가버려. 가져가버려, 가져가. 가져가, 어차피. 가져가. 가져가. 새로운 방법인데. 자, 갑니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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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템포로, 호잇. 안 할래. 자.
아, 저 준 거죠. 사실 나는 캐치볼 하고 싶었어. 캐치볼 하고 싶었어 난. 캐치볼 하고 싶었어. 그럼 둘이 하세요. 캐치볼 하러 가자. 캐치볼 하러 가자. 에스테 스타이니까 좀 풀어야겠어. 아예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하는 거니까 엄청난 밸런스죠. 밸런스 게임 해보겠습니다. 예시가 있어야 되죠. 네, 예시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겨울에 반팔 입기 vs 여름에 패딩 입기. 너무 쉽다 이거. 왜? 한 사람 말해보기. 당연. 아, 오케이. 하나 둘 네. 셋. 겨울에 반팔 입기. 너 겨울에 반팔 입잖아 그리고. 그러네, 겨울에 반팔 입기가 맞네. 왜냐면은 여름은 네. 저거랑 약간 좀 상관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여름에는 벗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그리고 여름에 반팔만 입어도 땀이 나. 나도. 우리 다 열 많잖아. 맞아. 심지어 저는 에어리즘도 입었어요. 이게 이거 입으면 시원해진다기보다는 얘가 땀을 흡수를 빨리 해요. 겨울에 반팔 입기도 반팔 입기인데 왜 저게 좋냐. 여기가 한국이 추워요. 네. 그러면 해외로 가세요. 따뜻한 곳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준영이 또 겨울에 알몸으로 패딩 입기도 좋아하잖아요. 뭔 소리야. 그 타산으로 만들어 나를.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만장일치로 겨울에 반팔 입기. 아. 우선 한 달 동안 양치 안 하기와 세수 안 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 한 달 동안 양치 안 하기고 세수 안 하기 둘 다 한 달 동안으로. 한 달 동안. 아. 저 세수 안 하기 기준이 뭐? 그럼 물도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지. 저는 정했어요. 나도 정했어. 네, 뭘 하실래요? 오케이, 나 정했어. 뭐가 더 나은지. 응. 하나, 둘, 셋. 한 달 동안 양치 안 하기. 그래? 난 세수 안 하기. 양치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뿌리는 거 하지 말라 했죠. 뭐, 저는 양치를 안 하면은 목이 아파요. 제가 그래요?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목이 부어요. 그래서 양치를 항상 해야 돼요. 그치, 나도 그러니까 양치를 꼭 해야 된다. 뭔 소리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 아니야? 뭐가 더 나은지. 아, 에? 아니구나. 뭐라? 아, 잠시만. 나도 그거가 나은지. 그러니까 나도 양치를, 그러니까 세수 안 하는 게 더 쉽다 이거지. 양치가 더 힘들다 이거지. 같은 문제. 아, 우리가 잘못 말했다. 그래. 그럼 세수 안 하기로 해야 되구나. 그치. 세수 안 하기. 나도 같은 생각이야. 왜냐면 양치를 안 하면은, 한 달 동안 안 하면은 몸까지 약간 좀 안 좋아지는 느낌. 썩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일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양 세수 안 하는 게 낫다. 그쵸? 저는 한 달 맞아. 치실 안 하기가 아니잖아. 치실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수를 안 하면은 피부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애매하다. 그리고 난 세수를 안 할래. 힘들어. 난 세수를 안 할래. 응. 그리고 저는 약간 향기에 예민하기 때문에 제 입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끔찍해요. 그러면 남들 앞에서 입을 못 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쉬운지면 한 달 동안 양치 안 해도 쉬운 거 아니야? 세수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양치를 무조건 해야 돼 나는. 나도 해야 돼. 넌 아니야? 뭐 다른 걸 대체하면 되니까 저. 양치 꼭 양치 말고. 그래. 오케이. 치킨 무만 10인분 먹기. 피자 크러스트만 10인분 먹기. 오. 와 이건 어렵다. 저는 둘 다 좋아해요. 너무 쉬운데? 저는 혼자서도 치킨 무 그 한 팩을 먹을 수 있어서. 저 피자 크러스트가 그거죠. 그 빵꼬다리. 빵꼬다리. 아, 좀 그러면 좀. 그냥 동시에 말해. 하나, 둘, 셋. 치킨 무만 10인분 먹기. 그 저는 어릴 때 약간 편식을 많이 했어서 피자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피자 시켜 먹으면은 그 빵 조각만 먹어서 말해. 그게 제일 맛있었어. 그래서 누나가 되게 좋아했어. 누나가 그 막 치즈랑 이런 거 다 먹고 내가 빵만 내가 먹었어. 빵만 먹었어 어릴 때. 저는 어제 피자 먹어서. 아,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어제 피자 먹어서 치킨무.
무가 더 땡겨서? 네, 무가 더 땡겨. 피자 크러스트는 따로 켜도 요리해 먹을 수 있잖아. 아 맞아. 시키면은 약간 좀 힘들 것 같아. 무? 왜 무 조리면 되지? 조림 조림 무 맛있겠다. 조림하고 또 뭐 있어요?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볶음밥. 편견이었네. 아무튼 저것도 많이 있네요. 일단 저 그래도 저도 피자 먹을래요. 크러스트가 난 거. 저는 치킨 무로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잖아요. 아 그렇지 탄수화물 필요하지. 네. 자 말하는 거 계속 듣기. 아 대신 말 한 마디도 못 하고요. 벌생 나 혼자만 말하기. 와. 와 근데 한마디도 말 못하고 계속 듣고만 있으면 너무 화날 것 같아. 저는 정했어요. 저는 나 혼자만 말하기.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해봐. 저는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너무 적적하잖아. 뭐 막 요리할 때나 뭐 아이고 이게 어딨나 막 이런 거 하면 나이 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든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심지어 숙소에 있을 때 꼬꼬물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꼬꼬물 보면서 저 혼자 리액션을 엄청 해요. 그래서 용수가 형은 나가라. 그 꼬꼬물과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이잖아요. 진행을 해주시고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또 리액션을 하고 이런 거에서 그거냐? 이러면서 슬퍼 가지고 울고 막 그거냐?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는 혼자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혼자 말하는 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 혼자만 말하기. 아 이제 말해도 돼요? 응. 예.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예. 나 혼자만 말하기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의사소통도 못하면은 한국어 다 잃어버리고 어차피 영어도 혼자만... 못하고 영어 못, 어차피 못하지만 하고 만약에 대답 안 하면은 공감하면 끄덕여줘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어 되겠네. 저는 나 혼자만 말하기. 그리고 표정으로도 읽을 수 있잖아. 그럼. 표정을. 그러네. 됐다. 오케이. 패스. 어 저는 이게 딱 나왔어요. 탄산 안 마시기가 탄산수도 포함일 테고. 탄산이 들어간 거. 그거 대 평생 라면 못 먹기. 라면은 막상 먹으면 맛있는데 또 그렇게 내가 막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평생 라면 못 마시기. 저는 라면 못 먹기. 왜요? 저는 면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너 한국 넌 진짜 토종 한국인이다. 아 면을 안 좋아해요? 어. 우리 처음 알았네. 면을 잘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중식 먹을 때도 항상 볶음밥만 먹고 짬뽕 짜장면 잘 안 먹잖아. 아 그래서. 응. 왜냐면은. 같은 약간 밀가루긴 한데 약간 그냥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면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거 할래. 저도 저는 평생 라면 못 먹게 놔둬. 저는 평생 탄산 먹을래요. 라면만 먹지 말래지 딴 거 먹지 말라고. 아, 나도 그냥 라면이야. 그러네. 파스타 이런 건 되잖아. 라면 먹으면 맛있지만 굳이 안 먹어도 돼. 굳이 안 먹어. 아 근데 딱 저 두 개로만 봤을 때 진짜 딱 라면 탄산 이렇게만 했을 때 난 그러면 라면 안 먹을래. 탄산은 끊으면 끊을 수 있긴 하지만 괜찮아. 라면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이미 탄산 중독이에요. 중독 세이. 나이스티 드시네요. 네, 말과 행동이 다른 걸로 판결이 났고요. 넘어가 볼까요? 아, 와. 와 너무 싫다. 와. 너무 싫어. 야, 자는데 모기 소리 들리기. 대신 물리지는 않아. 그리고 네, 소리는 없는데 모기에 물리기. 와 진짜 너무 싫다 둘다. 그래 요즘 또 날이 다시 조금 시원해져서 모기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 맞아. 그래도 저는 정했어요. 나도 정했어. 하나 둘 셋. 소리는 없는데 모기에 물리기. 저도 소리는 없는데 모기에 물리기. 소리가 나면 진짜 잘 수가 없어. 아니 유독 잘 때 모기 소리가 들리면은 진짜 한 데시벨을 한 200으로 해놓은 것처럼 맞아. 이렇게 그 고통스럽게는 저도 소리는 없는데 모기에 물리기. 어 물리고 나면은 가렵지만 버무리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국룰에 십자가 있죠. 그치. 잠을 못 자는 고통이 더 심할 것 같아. 그 맞아. 긁혀서 뭔가 이게 아파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물려서 다음 날에 방송이 있는데 눈에 물려. 눈두덩이 이게 물려 막. 그러도 막 이렇게 가. 방송. 그건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목이 물렸어요. 나쁘지 않네. 애매하다 이거. 그럼 소리는 없는데 목에 물리기. 나는 그게 난 거. 저도. 저는 뭐 그리고 저는 잘 때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유 간단하네요. 와 오늘 와 정말 재밌었던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너무 정말 저희가 이제 날씨가 밝을 때 햇빛이 짱짱할 때 왔는데 벌써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23분 정도 되는데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가까우니까 자주 좀 나와서 힐링 좀 하고 산책 좀 해야 되겠다는
평가를 받았어. 네, 여러분 주변을 많이 감상하고 산책하고 하는 건 진짜 맞아. 주변에 지인들,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혼자라도 날씨 좋으니까 많이 좋은 거 많이 드세요. 네, 저 한강에 저희 온기를 두고 갑니다. 여러분도 와줘서 여기서 그렇게 놀고 가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힐링은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였습니다. 안녕.